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동사 목사로 2003년도에 올때 제가 39살이었습니다. 지금도 맑고 투명하지만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저는 와서 이제 동사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겐 가장 큰 핸디캡 아닌 핸디캡이 뭐냐면 어리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빨리 나이 먹고 싶었어요. 빨리 나이 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새가족 신방을. 그 신방을 가서 저하고 우리 공동체 목사님하고 우리 정우석 전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저를 보고 우리 또 우리 정전도사님을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도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우석 전사님 저보다 9살이나 더 많아요. 그런데 저와 최재학 장로님 죄송하지만 저와 같이 사는 부부로 봤어요. 근데 겨우 묘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나이 들어 보이고 싶고, 나이 들어 빨리 먹고 싶은데, 거기다가 우리 정전사님하고 부부처럼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참 저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40대가 아니냐고.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심한 경우는 저보고 대학교 복학생처럼 보인대요. 이 고난과 순환을 잘 이겨낼 줄 내가. 제가 평상시에 머리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요즘은 또 그렇게 보인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감사하고 요즘은 또 내 나이보다 젊게 보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열어야 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감사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그거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장로님 그 아들이 23살인데 말이에요. UCLA 다녔던 아주 똑똑한 친구고 교회 청년부 회장도 지냈던 똑똑한 친구가 어느 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청천벽력이죠. 생때 같은 아들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키가요 거의 80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갑자기 위암 판정을,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그 청년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누워있질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 앉아서 잠을 자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는 딸이 있는데, 우리 그 형제에게는 누나죠. 그 딸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생 때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도 계속 정신이 들 때마다
자기 누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누나 다시 교회 가야 돼. 누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결국 여러분 그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물론 그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누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아들이 자기 누나의 믿음과 신앙을 잃었던 누나를 다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그런 아들의 아버지로 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저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화가 났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아들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멋있는 믿음 좋은 아들인데 왜 그 어린 나이에 데려가셨어요? 저는 참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고, 사실은 속에서 남들에게 표시 못하는 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해요. 저부터도 그랬고, 그러나 성령께서 보내주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볼 때는 아닐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감사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막 건너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정말 중요한 찬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진군을 지금 1차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한강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한강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떤 때에는 그냥 바지를 걷고 건널 수도 있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제가 실제로 가봤을 때 요단강이 아무리 커도 그저 한 10m도 안 되는 건너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나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 그 타이밍이 언제냐?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곡식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5월에서 6월에 거둡니다. 근데 그때가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때예요.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야, 저는 이스라엘이 사막의 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물이 얼마나 콸콸콸 쏟아지는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요르단의 선교사님 가정이 요때에 그 요르단에서 헐몬산에 올라갔다가 그 딸이 물에 빠져 익사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기가 물이 굉장히 많았던 때예요. 여러분, 불과 물의 차이는 아시죠? 불은 탄 흔적이라도 남습니다. 그러나 물은 흔적도 없이 쓸어가 버려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산을 무너뜨리고요, 나무들을 다 쓸어버리고요, 그 산에 있는 바위들을 막 굴러내려 보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 바위들, 돌덩어리들이 물속에 휩쓸려서 쓸어내려갈 때는 천둥소리가 들렸대요.
물이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요단강이 바로 그런 때였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막 건너려고 하는 때가 건기가 아니라 그 우기에 가장 힘들 때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헐몬산에는 12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눈이 내린 눈이 녹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3월부터 녹기 시작하는데 그게 5월, 6월에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쫙 뽑아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말라가는 거죠. 그때에 가장 물이 많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거는 비상식의 말씀이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합리적이 아니고 이거는 상식이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비상식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경우에 상식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요단강의 물에 첫 발을 딱 내딛었는데 내디디기 바로 직전까지는 무섭게 그 요단강에 물이 흘러내려가던 그 요단강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물이 딱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상식적인 선에서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비상식이 상식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꼭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생각으로는 벗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상류부터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다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불러서 열두 지파죠. 열두 명을 다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그 안에 들어가서 어깨에 멜 만한 돌을 가져다가 이곳에다가 탑을 쌓고 기념비를 쌓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했던 기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수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감사를 하면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시작부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시작부터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하라. 둘이 이어서 시작부터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하라.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보통 여러분 무슨 일을 기념할 때에는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합니다. 아시죠? 성수대교도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그 대교를 새로 짓고 그 성수대교 끝자락에 보면은 기념 큰 조형물을 세워놨더라고요. 이 성수대교를 짓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지으면서 어떤 있던 일들을 기념한다라고 하면서 기념탑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우고 하는 일은 없어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다 된 다음에 기념탑을 세우는 게 동상을 세우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입니다. 아직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하물며 그 여리고성이 지금 눈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라. 다 겪고 아 이건 감사할 일이구나 해서 감사하는 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은 시작부터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하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뢸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뢰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순서는 감사가 먼저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직 응답받지 않았어요.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감사부터 하고 아뢰라. 감사부터 하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부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감사의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사할 돌을, 다시 말하면 감사를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감사할 돌들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것을 기념탑으로 쌓으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깨에 멜 돌의 크기는 첫째 공깃돌, 둘째 조약돌, 셋째 짱돌, 넷째 멜만한 큰 돌.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설악산에 울산바위 같은 그런 거 그거 짊어지려고 들었다가는 안 되죠. 내가 감당할 만한 돌이지만 결코 공깃돌 같은 돌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참 너무나 공깃돌, 조약돌 같은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의라든지 절기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공깃돌 같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항상 들었던 것은 절기헌금은 11조로 해야 된다. 그게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깨에 멜만한 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냥 공깃돌 같은 수준으로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감사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깨에 멜만한 돌이에요. 그래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감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진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수준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멜만한 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참 많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방황했지만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의 언어를 지키고 문화, 음식, 종교를 지키면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에서 3세, 4세만 되면요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한국말로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의 말과 문화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어깨에 메고 나온 그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고 기념탑을 쌓았을 때에 자녀들이 6절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이게 무슨 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탑을 쌓을 때 공깃돌 쌓아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그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어깨에 멜 만한 돌을 가지고 쌓아놔야 자녀들이 그게 눈에 보이고요,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세대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계승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말로 계승할 수 없습니다. 말로 계승할 것 같으면 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계승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아, 하나님께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그 조상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전달하고 계승했을 때에 2000년 동안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나갔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했다고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건 공식적인 숫자예요. 비공식적으로 죽은, 비공식적으로 유태인을 학살한 숫자를 합치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1000만이 넘는다는 숫자까지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이 유태인은 고난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의 언어와 그것들을 지켜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의 어깨에 맬 만한 돌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깨에 맬 만한 돌로 보여주고 기억될 수 있는 감사와 기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계승이 되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감사를 계승할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거족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다. 감사부터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어깨에 멜 만한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감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어깨에 멜 만한 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믿음의 명문 거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